이데일리 TV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이에티넘 인베스트, 원익 IPS, 포스코 케미칼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현대차, 삼성전자, 원익 IPS, 키움증권, KC, SK하이닉스, 위메이드, 대성엘텍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로 갑니다. 신성 ENG, 오텍, 현대차, SK이노베이션, 효성첨단소재, 포스코 케미칼,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올라왔네요. 자, MTN 다시 가보겠습니다. 원익 IPS, 금강철강,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 웨이브 일렉트로, 삼성전자, 현대차, 위메이드, 효성 첨단 소재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특징주들 중에서 한 세 가지 종목도 이야기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뭐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삼성전자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간만에 보는 상승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삼성전자를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도 많을 텐데 오늘 갑자기 왜 오르는 거지? 무슨 일인지 약간 궁금해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국민 주식이기도 합니다. 뭐 어제도 잠시 얘기를 나눈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실적이 오는 7일 날도 발표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거의 뭐 3개월 동안 횡보 장세를 보여줬어서 네. 국민주인데 이제 횡보 장세니까 힘들다. 네, 지수 맞습니다. 보는 것만큼 힘들다 이런 표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최근 들어 이렇게 그런 움직이는 이유, 오늘장에서도 지금 2% 넘게 올라가고 있는 이 이유, 뭐 실적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그 삼성전자 1분기 매출액 평균이 60조 원 중반대고요. 그 영업이익이 이제 8조 7천억 원대입니다. 근데 작년 1분기와 비교해서 매출액은 9.6% 정도 오른 거고 영업이익은 35.7% 정도 이렇게 올라간 수치인데요. 뭐 이미 이렇게 예상했다고 하면은 가격이 이미 반영됐었다는 얘기인데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전과 비교해서 3천억 원 정도 오른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는 분위기를 좀 틈타서 지금 이제 수급이 몰리고 있다. 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또 이거는 증권사들의 평균치고요. 예. 뭐 KB증권과 삼성증권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이 9조 원대 이상 영업이익도 가능하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또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에는 좀 상징적인 숫자인 것 같은데 10조 원을 이제 제시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 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과연 그게 가능할까 10조까지 가능할까 뭐 9조 원대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이런 네네. 좀 의문도 들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반도체 업황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뭐 이번에도 반도체 슈퍼 사이클 때문이 아닐까라는 기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중간에 공장이 좀 가동 중단됐던 것들도 있고 네네.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정확하십니다. 아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예. 텍사스 한파 때문에 공장 6주 정도 이렇게 멈춘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는 예상보다 실적이 좀 감소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물론 이제 발표된 걸 봐야겠지만 이 전망도 약간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그런데 스마트폰과 또 네트워크 사업 총괄하는 IM 부문이랑 그 가전 중심의 CE 사업부 이 두 곳 모두가 이번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상당 부분 이렇게 반도체 부분에서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메꿔줄 수 있다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IM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갤럭시 S21이 이제 올해 초에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해요. 근데 디자인이 제가 볼 때도 되게 잘 나와서 잘 나왔는데 아직 휴대폰 바꿀 때가 안 돼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잘 팔려서 지금 뭐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좀 꿰차고 있다고 하고요. 그 가전 부문도 원래 뭐 가전 하면 뭐 LG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죠. 예, 비스포크 잘 된다고 주변에 막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비스포크 나온 이후로 삼성이 잘 팔린다. 이게 집에 맞춰가지고 짜맞춰주고 막 이런다. 그런 얘기 듣기만 했었는데 실제로 좀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렇게 비스포크 때문에 지금 CE 부분 그 실적 개선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요즘 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니까 뭐 인테리어주라든가 여러 가지 또 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전자제품도 많이 바꾸고 있어서 LG뿐만 아니라 삼성까지도 이 영향이 더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 주변에도 요즘에 재택근무 돌아가면서 하면서 갑자기 거슬리지 않았는데 냉장고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 이래서 냉장고도 바꾸기도 하고 막 이러시는 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TV가 조금 거슬리긴 갑자기, 하더라고요. 갑자기 집에 있다 보니까 바꾸셨나요? 그래서 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있어요. 오늘 뭐 삼성전자가 미국 백악관에 초청된다 이런 네. 얘기가 있던데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긍정적인 것과 약간 불안하다 이런 시각이 같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게시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역시 미국이 삼성을 인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갑자기 새삼스럽게 미국이 삼성을 인정할 이유도 없고 삼성은 원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글로벌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칩이 지금 이제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화재나 아니면 아까 그 추위 때문에 좀 공장이 멈췄고 그래서 예.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업체들이 또 이렇게 감산을 하면서 좀 이게 문제점이 제기가 된 건데 그런 물론 이제 그 미국이 좀 이렇게 손길을 내밀어서 같이 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인텔이 또 파운드리 사업부 신설을 했다고 하고 예. 이게 그 글로벌 업체들 다 부른 것으로 보아서는 미국이 이 반도체 그 생산하는 것을 주도권을 자기네가 가지고 오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분석을 예. 하면서 또 미중 무역 분쟁도 맞습니다.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되게 큰 시장이지만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그 사이에서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불러서 이렇게 우리랑만 잘해보자 이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 이게 오히려 리스크가 아니냐? 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12일에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지 그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네. 현재 이제 미국 공화당 쪽에서 인프라 투자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내세우는 부분이 결국 이제 그거잖아요.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투자들이 이런 네네. 걸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네. 결국 미중 간의 힘겨루기가 거세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어떠한 입지를 좀 다질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새우등 터지면 안 되는데요. 그죠? 그렇죠. 항상 예. 새우등 터지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항상 해왔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지금 그 수 계산이 굉장히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리가 아프겠네요. 네.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어쨌든 미국에 간다니까 네. 네. 호재로 잠시나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죠. 네, 다음 종목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예. 뭐 벤처 캐피탈이고 뭐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주목받을 일이 잘 없는데 투자를 잘 하면은 이제 주목을 받는데 두나무에 투자했다는 소식 때문에 좀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두나무가 암호화폐 거래소 이제 업비트의 운영사인데 네네. 미국에 상장을 한다는 소식 때문인지 지금 굉장히 수급이 강한 상황입니다. 상한가 기록도 했고요. 네. 기세가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워낙 뭐 시총이 작은 회사이기도 예. 하고 뭐 두나무 지분 6.4%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적은 지분은 아닙니다. 5% 이상이니까. 그런데 뭐 사실 뭐 투자 지분도 지분이지만 그 업비트가 정말 막대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모르게 막 이렇게 1분기 매출액 전망치가 4,600억 원인데 와, 이 매출도 엄청나죠. 그런데 예. 저는 영업이익이 믿을 수가 없어요. 영업이익이 4,200억 원이거든요.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정말 초반에 판만 깔아놓으면은 사실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냥 그 예. 거래 수수료만 이렇게 그 수치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비즈니스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기업 가치로만 친다고 하면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 PER이 40배니까 네. 그거를 그냥 절반만 적용해도 그 두나무의 기업 가치가 20조 원, 10조 원 정도 된다고 예.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죠. 20조 원이면 사실 그런 이마트나 이런 데보다도 훨씬 큰 거거든요. 예, 그런 거 두 개 정도 살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예, 엄청난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확 와닿네요. 굉장히 네. 놀라운 수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요즘 보면은 뭐 주식 열풍도 주식 열풍인데 암호화폐 열풍도 대단하더라고요. 네네, 둘 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도 네. 작년에 비해서 7배 정도 늘어났다고 하니까 거래량 7배 늘어났으면 사실 두나무 같은 영업이 그냥 7배 늘어났다 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비트코인도 지금 7,300만 원을 넘어섰고 예, 계속 상승 탄력 갖고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자, 쿠팡도 미국에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 두나무 또 이제 미국 상장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네.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다들 요즘 좀 미국 쪽으로 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다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그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
한국거래소의 기조가 그 블록체인 관련 기업, 특히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을 상장시킬 마음이 없어요. 아, 예. 예. 그 왓챠, OTT 업체 왓챠도 원래 그 블록체인 서비스를 넣어서 암호화폐를 개념을 도입하겠다. 그 내부적으로 콘텐츠를 사고 팔고 하는 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적이 돼서 지금 상장이 멈춘 상태거든요.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하려고 했었는데. 예. 그래서 아, 거래소는 이제 비트코인 안 되는구나. 좀 이렇게 다 시장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인식이 그래서, 그렇게 돼버렸군요. 네. 그래서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이러면은. 그런데 투자자들의 돈은 받았고 돌려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돌려줄 것이냐. 근데 팔고 싶진 않겠죠. 너무 잘 돈 잘 들고 있는데 팔고 싶진 않을 것 같고 쿠팡이 그런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하는 거 보고 아,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좀 미국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코인베이스라는 이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가 14일에 나스닥에 상장하는데 예. 기업 가치가 100조 원 정도로 지금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그렇게 업비트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약간 어떻게 보면 업비트 따라잡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 예. 정도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그러면은 지금 그 두나무가 지금 10조 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미국에 간다고 하면은 20조 원, 뭐 30조 원도 되지 않겠냐. 지금 코인베이스가 100조 원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게 종합적으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에게 수급으로 좀 작용이 되는 근데 사실 예, 그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네, 뭐 미국 상장 기업들 얘기 나오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마켓컬리 있고 뭐 야놀자도 네네, 있고요. 뭐 맞습니다. 참 과연 이게 이렇게 되면 뭐 암호화폐, 뭐 블록체인 관련 이런 기업들을 상장시키는 게 좀 그럴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네네, 이런 분위기라면 네네, 좀 마음의 변화가 생기지도 않을까요? 아마 정말 그 미국에 상장해서 잘 안착하면은 예, 그때 또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약간 이런 성격을 띠는 기관에서는 해외 사례가 있어 없어 이게 그렇죠, 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하니까요. 예. 미국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있다는 사례가 나타나면은 또 이제 국내 거래소도 좀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좀 그렇게도 전망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이번 두나무의 상장 기대되고 어쨌든 요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뭐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창투사가 뭐 업종 테마 다 상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 네, 종목들이 정말 상승률이 대단합니다. 네. 업계에서 실제 분위기도 궁금해요. 체감이 되세요? 네, 체감이 엄청 잘 됩니다. 제가 창투사 담당인데 저희 예, 회사에서 그 원래 이제 기업인들을 만나게 되면은 민원이 많아요. 아, 이게 어려워서 이런 게 규제가 걸림돌이어서 이런 기사로 짚어줘서 우리 산업을 좋게 하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약간 힘들다. 기계적으로 약간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창투사분들 만나면은 얼굴이 너무 좋으세요. 요즘은요? 예, 얼굴이 너무 좋은지 한 1년 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너무 좋고 요즘에 또 정부가 벤처 투자 쪽으로 많이 돈을 많이 몰아주고 있고 쿠팡 상장하면서 회수 통로가 너무 넓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좋고 전화도 너무 잘 받으시고 이렇게 뭐 밥 먹자 말씀도 먼저 하시고 이게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저에게도 막 이렇게 창투사 이렇게 한번 넘어와라. 업종 변경을 해라. 너무 아, 좋다. 그 정도인가요? 예, 그 원래 이런 말씀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안 갔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로얄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권유할 정도로 이렇게 업황이 좋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실제로도 체감이 되시군요. 또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 얼마나 더 좋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주가도 굉장히 또 올라가고 있고 그동안 또 주가가 안 올라서 또 고민인 그러니까요, 분도 많았거든요. 우리 투자 잘하고 있는데 주가 왜 안 오르지? 이런 고민 많으셨는데 주가도 이렇게 계속 상한가 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분위기 좋을 것으로. 네. 후회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볼게요. 어떤 종목이죠? 네, 마지막은 또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상승력이 강합니다. 네. 네. 그 이제 무인차 이 관련된 소식 뉴스 때문인데 이게 또 투자자분들 혼란스러워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요. 네. 지금 뭐 사실 무근이라는 보도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네. 근데 주가는 또 계속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해당 매체가 예, 보면은 이제 현대차 본부 중에 하나를 분사한 다음에 구글이 그 분사한 곳에 투자를 해서 합작사를 만들겠다. 무인차 서비스를 연구 개발하는 곳이다. 좀 이렇게 굉장히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는데 예, 아직까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는 나오지 않았는데 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좀 내려갈 수 있다. 좀 이렇게 전망이 되고 근데 기자들한테는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했는데
과거에 애플카라는 또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비밀 유지에 대한 의식이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요 초창기 부분 좀 고론된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본부를 분사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정말 초창기인데 이 초창기에서 사실이라고 할 이유도 없고 예, 그런 게 좀 사실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예.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좀 그러네요. 됩니다. 어떻게 보면 뜬 소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예, 확인되기 전까지는. 정말 뭐 얘기하다가 또 물거품 돼서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좀 기사는 뭐 좀 약간 성급하게 나왔다 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러게요.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만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 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물론 뭐 이전에 애플카 관련 학습 효과도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도 드는데 이런 기사들이 뜨면 또 투자자 마음은 들어가야 하나? 뭐 이런 네, 마음이 바로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구글과 무인차 합작사 설립 보도가 나왔다가 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기사화가 또 나왔는데 네. 이러면 보통은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가거나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네. 지금 보면요. 뭐 6%에서 7%까지 다시금 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네.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어쨌든 그냥 좋은 쪽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미래 모빌리티 산업 언젠간 오겠다 좀 이런 긍정적인 전망 항상 깔려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걸. 네, 그런 예.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근이라는 보도가 약간 구체성이 떨어져서 그냥 사실 무근 이렇게 네 글자만 나와서 아무래도 더 구체성이 있는 기사에 사람들이 더 이렇게 무게를 싣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한국수출입은행이 이제 약간 3조 원 규모의 이제 그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데 뭐 현대차의 M&A나 아니면 기술 투자 이런 거에 3조 원 정도의 정책 자금을 대출하겠다 좀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근데 뭐 지금 뭐 전 세계가 미래의 먹거리 모빌리티에 대해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이렇게 정책 자금이 들어가는 건 너무 옳은 방향이라고 좀 이제 판단이 되기도 하고 시장에서도 아마 이런 점도 약간 적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3월에 미국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14만 5천 대를 팔았는데 이게 이제 미국 시장 진출 이후에 가장 많은 판매 대수를 네,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보복 소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다. 미국 사람들도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좀 눌려있던 소비가 좀 예. 전방위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좋게 작용하고 있다. 좀 이렇게도 분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뒷받침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좀 크게 오르고 있다 볼 수도 있겠네요.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